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Ordering Fast Food라는 주제로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Ordering Fast Food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그냥 Fast Food라고 얘기를 하죠. Fast Food는 일반적으로 그냥 간이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간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 햄버거랄지 피자랄지 하는 것을 갖다가 빨리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반대는 이제 슬로우 푸드죠. 그걸 조리하고 굽거나 요리를 하거나 또는 이걸 만드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걸 슬로우 푸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죠? 모든 게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러고 귀찮게 이런 식사를 집에서 다 시간을 들여서 만들기를 이제 자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먹기를 더 좋아하는데, 사서 먹는 음식 중에서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을 시간도 많은 경우에 없죠. 돈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돈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주문하면 어떤 데는 뭐 2, 3분 정도, 어떤 데는 5분 이내에요. 다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햄버거랄지, 피자랄지, 요즘은 치킨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죠. 이런 것을 갖다가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이 패스트푸드를 주문을 할때 쓰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패스트푸드를 그 음식을 파는 그런 이제 간 음식점이든지 또는 식당이든지 또는 요즘은 그 현지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의 앱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이런 것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문하는 그 자체는 주문하는 그 방법은 휴대전화로 혹은 또는 현지에 가서 혹은 그때 사용되는 영어는 같으니까 이 영어를 좀더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서 패스트푸드를 주문할 때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패스트푸드 주문과 관련된 몇 가지의 용어들, 어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쭉 보니 대표적인 게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용어들이 주문할 때 사용이 되죠. 나와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대개 단어들이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aside, aside, Caesar. Caesar, combo, creamer, 크리머가 아니고요, creamer, house는 뭐 우리가 보통 집을 house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주문할 때 나오는 그 하우스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Ranch, shake는 뭘 흔드는 걸 shake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이제 shake라는 이름을 가진 게 있습니다. Soft drink, Sunday. Sunday, take는 뭘 잡다, 갖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beverage, 음료수를 주문할 때에 파는 사람이 take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take라는 용어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영어로 설명한 것을 보고 이게 그 영어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도 알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말로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이런 단어들 중에서 첫째, A basic or sig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asic은 기본적인 어떤 음식을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는데 그
패스트푸드를 파는 그곳에 그 식당에 또는 그런 간 음식점에 기본적인 거 또는 시그니처라는 건그 식당을 대표하는 그런 수, 샐러드, 드레싱, 오 와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 왜냐면 수프도, 샐러드도, 드레싱도, 와인도 수없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인 리스트마에도, 와인 목록마에도 뭐다쫙 하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반복적으로 이것을 먹어본 사람들이 아니면은 처음에 새로운 식당에 가서 이런 패스트푸드를 주문하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몇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치킨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피자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햄버거도 소시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문할 때그 집에서 특별히 그 집은 언제든지 수프를 달라면은 하우스 수프라는 거또 하우스 샐러드, 하우스 와인, 하우스 와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레스토랑에 가면은 하우스 와인 드시겠습니까? 그럽니다. 하우스 와인이라는 건그 집에서 만드는 그런 와인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집에서 딱 그냥 하나를 정해서 이것은 우리 하우스 와인으로 정해가지고 대개는 그좀 값이 싸게 그러고 그건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죠. 그래서 이걸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하우스 와인. 하우스 와인, 그 집의 와인, 그 집의 와인, 그 집의 수프, 그 집의 샐러드, 그 집의 드레싱 하는 말하자면 그 집의 가장 기본적이고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수프랄지 샐러드, 드레싱, 하우스 와인을 갖다가 앞에 하우스를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하우스 와인입니다. 하우스 와인, 그 다음에 하우스 드레싱, 드레싱도 수없이 많으니까요. 여 밑에 하우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우스라는 자체가 이제 하우스 앞에 붙는 것이고 뒤에 이제 하우스 와인이랄지 하우스 숲이랄지 하우스 샐러드랄지 이렇게 단어가 이용이 됩니다. 두 번째 B, A dessert dish of ice cream. 디저트로 나오는 아이스크림이죠. 디저트로 나오는 아이스크림인데 with fruit or other topping. 과일이랄지 다른 토핑은 위에다 뿌려주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에 뭘 뿌려주는 거예요? 위에 과일도 넣고 또 이에 따라서는 시럽도 부어주고 위에다 뭐 과자 부스레기도 좀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렇게 위에 토핑 위에다 얹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과일이랄지 시럽이랄지 이런 것을 위에다 얹어서 제공하는 후식용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나라도 그걸 제공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영어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밑에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썬디라고 그러죠. 썬디 아이스크림, 썬디 아이스크림 또는 썬데이 그런 아이스크림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10번 A meal combination. combination은 조합이죠. 이것저것 섞어 놓은 거 이것저것 섞어 놓은 식사 That usually include a main food. 보통 메인 푸드는 주연이죠. 주 음식 우리가 보통 주연, 조연 그러죠. 우리나라의 음식은 조연이 많죠. 왜냐하면 반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 음식은 반찬이라는 게 없습니다. 뭘 만들면은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먹는데 반찬은 아니지만은 그 음식과 곁들여 먹는 게 있습니다. 곁들여. 옆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먹을 때 여러분 주로 많이 먹는 게 뭡니까? 프라이 많이 먹죠? 그 다음에 뭐 또? 콜라. 콜라도 같이 마시죠? 이렇게 그런 주로 먹는 주 음식에다가 as well as side or beverage. 옆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랄지 음료랄지를 포함해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밀콤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트 주세요, 그러죠? 세트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세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콤보라고 합니다. 콤보. 콤보는 대개 번호가 붙여져 있죠? 1번, 콤보 1번은 뭐,
콤보 2번은 뭐뭐뭐뭐. 그래서 콤보 넘버 1, 콤보 넘버 2 이렇게 주문을 하면 쉽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D. To choose to add milk, cream, sugar, etc. 선택하는 것을, 무엇을? 밀크나 우유나 크림이나 설탕 중에 어떤 것을 추가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그 주인이 얘기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료수 주문할 때, 이것은 음료수 주문할 때 밀크 넣으시겠습니까? 그 음료수에다가 크림을 넣으시겠습니까? 또는 설탕을 넣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걸 갖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take라고 합니다. take. beverage하고 take 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take, what would you like to take? milk, cream, sugar 이렇게 어떤 것을 넣으시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고요. 넣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게 take입니다. 그 다음에 an additional part of meal such as potato, soup, or salad. 추가적인 식사에 추가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감자. 스테이크를 먹어도 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먹어도 감자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포테이토랄지 포테이토는 어떻게 됩니까? baked potato 구운 감자도 있고 smashed potato 이렇게 갈은 감자도 있고 fry 튀긴 감자 fry도 있고 그 다음에 soup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샐러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할 때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주연 말고 조연 그 조연을 갖다가 같이 먹는 것들 갖다 side라고 합니다. a side. 그러니까 한국의 반찬들이 예를 들면 side가 되겠죠. side에 해당하는 거겠죠. side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F번 ice cream mixture with milk to create a thick drink. 아이스크림을 우유하고 섞어가지고 아주 진한 그런 음료를 만든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다 아이스크림이다 우유성능이다 우유에다 아이스크림 넣죠? 우유에다 아이스크림 넣어서 싹싹싹 이렇게 쉐이크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그 자체를 갖다 쉐이크라고 그러죠? 쉐이크를 마신다. 그걸 쉐이크라고 그럽니다. 쉐이크. 다음에 a type of salad. with romaine lettuce. romaine lettuce. lettuce는 상추입니다. 상추. 상추도 여러 가지 상추가 있는데요. romaine lettuce는 우리가 양상추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양상추에다가 creamy dressing, 크림 같은 그런 드레싱을 넣고 그다음에 croûton. croûton이라는 것은 빵을 바짝 구워 가지고 그걸 부셔서 이런 샐러드 위에 넣는 겁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마늘빵 같은 거 주로 그런 거죠. 마늘빵 같은 걸 이런 걸 갖다 바짝 구워가지고 그걸 부셔서 넣어주는데 and bacon bit 그리고 베이컨 조각 같은 것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샐러드가 상당히 유명한 샐러드입니다. 이건 어떤 식당에 가거나 대개 공급을 해주는 제공을 해주는 그런 유명한 샐러드인데 이 샐러드 이름이 바로 시저 샐러드라고 합니다. 시저 샐러드 이렇게 만든 샐러드를요. 시저 샐러드 여기 있었죠? 시저 샐러드. 그다음에 a creamy garlic dressing. 이제 드레싱은 이제 샐러드 위에 뿌려 먹는 거죠. 뿌려 먹는 건데 그 드레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크림같이 생긴 그런 garlic dressing. garlic은 마늘 드레싱이죠. 거기에 onion 양파도 들어 있고 허브도 들어 있는. 그런 드레싱을 뭐라고 그러는가. 이것도 참 대표적인 그런 드레싱인데 그 이름을 갖다가 렌치라고 합니다. 렌치. 렌치 드레싱이라고. 렌치. 렌치. 그 다음에 carbonated beverage. carbonated는 탄산가스를 주입한 음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탄산음료라고도 하고 청량음료라고 그러죠. 소다. or pop. 소다. or pop. 팝은 왜 그러냐면 그걸 뚜껑을 내는 펑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청량 음료, 탄산 음료 그걸 갖다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soft drink라고 합니다. soft drink. 그럼 뭐가 hard drink입니까?
하드 드링크는 리커, 술이죠. 술,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를 갖다가 성량 음료라고 그러고, 에, 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뭐 하드 드링크가 됩니다. 하드 드링크란 말은 하지 않고 리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 다음에 a small container that contains one serving of cream. 크림을 주는데 one serving, 한 번 먹을 그런 크림을 담아놓은 a small container, 조그마한 그릇. 왜냐면 이제 커피 같은 데다 크림을 넣어 먹으려면은 이런 작은 통에 담긴 크림통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 넣고 어떤 사람은 또 두 개, 많이 넣는 사람 두 개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크리머라고 합니다. 크리머, 크림통, 조그마한 작은 크림통, 그걸 갖다가 크리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림은 일회 쓰기에 적당한 작은 양을 모아놓은 그런 용기, 그 그릇을 갖다가 크리머라고 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에 그런 정의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side, 옆에 곁들여 음식을 먹는 음식. Side, she's a salad, she's a salad이죠. Combo, 세트 음식. A creamer, 그러면은 작은 크림통. House, 그 집에, 집의 특징적인 음식. 기본적인, 그 집의 기본적이거나 특징적인 음식. Ranch는 드레싱이었죠. Ranch dressing. Shake, 음료죠. 음료. 그 다음에 어떤 음료. 크림하고 밀크하고 섞어놓은 그런 음료. Soft drink, 청량 음료. 음료수. 그 다음에 Sundae.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토핑을 한 아이스크림, 과일이랄지 시럽이랄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take, beverage, 음료에다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tak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는 그런 장면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캐시어라는 게 이제 돈 받는 사람이죠. 돈 받는 사람. 대개는 그런 패스트 푸드가 좀 큰, 그것도 큰 음식점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포장마차 같이 혼자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집 주인이자 캐시어자 뭐 같이 하지만은 좀 큰 그런 피자점이랄지 햄버거점이랄지 가면 뭐 주문 받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 주문 받고 돈 받는 사람을 캐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는 고객이고 그래서 캐셔와 커스터머가 둘이 지금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받고 주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캐셔가 가면은 사람이 쭉 거기 서 있으면은 다음 사람 오세요 그러죠? 다음 사람 오세요를 갖다 영어로 next please 그럽니다. next please 다음 사람 주문하세요. 요즘은 뭐 또 다 그냥 컴퓨터로 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림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컴퓨터로 주문하고 카드로 그냥 결제해버리는 경우도 자꾸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사람을 줄이려고 사람 대신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런 주문을 받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캐셔가 있을 때는 이제 캐셔가 Hello, 안녕하세요. Are you ready to order? 이것은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보고 우선 메뉴를 갖다 주겠죠. 그럼 메뉴를 보고 있는 동안에 좀 기다렸다가 캐시어가 와서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앞에 카운터에 캐시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캐시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지금 주커니 보디에 음식 종류가 써져 있는 그런 보드를 보고 뭐뭐뭘 이제 고르겠죠. 고르면 이제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란 말로 뭐라 합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죠. Are you ready to order? 그걸 갖다 영어로는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어요? I read the order. 주문하시겠어요? Yes, 네. I'll have a combo number one, please. 저는 넘버 1번, 1번 콤보 주세요. 원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1번 콤보입니다. 왜냐면 그 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걸 거기다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가는 세 번째 콤보 1, 2, 3. 뒤로 갈수록 좀 적게 나가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콤보 1번 주세요. Please는 주세요. 그 말이죠. 그냥 I'll have a combo number 1은 콤보 1번 이렇게 하는 거고요. I'll have a combo number 1 please. 콤보 1번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Would you like fries, salad, or onion rings for side? 그럼 이렇게 이제 햄버거나 뭐 피자나 저건 어떤 주요 음식을 갖다가 주문했다면은 스테이크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는 메인 푸드죠. 메인 밀, 메인 푸드. 그걸 주문했으면은 이것과 같이 곁들여서 먹겠습니까? 프로사이드가 곁들여 먹는 거였죠? 뭐, 프라이. 프라이는 이제 프렌치 프라이, 튀긴 감자죠? 샐러드, 오니언 링, 양파링을 같이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샐러드 플리즈. 샐러드 주세요. 샐러드 플리즈. 샐러드 주세요. 샐러드만 해드리지만은 그렇게 너무 무뚝뚝하죠? 샐러드 플리즈. 그런데 샐러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문 받는 사람이 How salad or Caesar? 그럽니다. How salad? House salad를 드릴까요? 또는 Caesar salad를 드릴까요? 맞죠? How salad or Caesar salad인데 Caesar 하면 그 Caesar salad를 얘기합니다. How salad or Caesar salad? House please. 샐러드, 지금 샐러드 중에 고르는 거니까요. 하우스냐, 시저냐, 그러니까 하우스 플레이스. 예, 이 집에서 대표적으로 맨날 기본적으로 주는 그 샐러드를 주세요. 이 집의 기본 샐러드를 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우스 플레이스. 캐시어가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샐러드가 있으면 그 샐러드에 드레싱을 붙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레싱은 뭡니까? Thousand Islands. 또 프렌치 드레싱, 다우선드 아일랜드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we have ranch 드레싱, 그다음에 이탈리안 ranch는 아까 garlic 드레싱이었죠, creamy garlic dressing with onion or herb, onion 양파하고 허브가 들어간 그런 garlic 드레싱이었습니다. creamy 크림 같은 그런 garlic 드레싱, ranch 드레싱도 있고. 이탈리안 드레싱, 블루치즈 드레싱, 오 하우스 드레싱. 자기 집에서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이것은 그 집만 가야 먹을 수 있지 다른 집에서는 그런 것을 제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우스 드레싱이 있습니다. 어떤 드레싱을 원하실까요? 드레싱은 무엇을 드릴까요? 드레싱으로는 뭘 드릴까요? 그 말입니다.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드레싱으로는 뭘 드릴까요? 우리 집에는 렌치, 이탈리안, 블루치즈, 그리고 하우스 드레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렌치, please. 렌치, 그리고 드레싱이란 말은 안 해도 알죠, 지금. 그러니까, 렌치, please. 그랬습니다. 렌치 드레싱 주세요. On the side. On the side라는 것은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인데, 드레싱은 어떻게 합니까? 샐러드 위에다 쫙 흔히 뿌려주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샐러드가,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도 많고 기름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설탕도 많고 어떤 경우는 짠 것도 짜기도 소금도 많고 해서 그거 먹으면은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 드레스 먹고 이 샐러드 먹고 그 드레싱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on the side 옆에 따로 자 샐러드를 좀 샐러드 옆에 따로 드레싱을 좀 따로 주세요. 그 말입니다. On the side.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샐러드를 해가지고 살짝 좀만 찍어서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드레싱을 많이 먹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찍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On the side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n the side라고 주문 안 하면 그냥 위에다 쫙 부어가지고 나오게 되니까요. Sure. 좋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drink? 이제 이런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식사라면 뭔가 음료를 마시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음료 먼저 마시죠? 주문하면 음료 먼저 나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위스키를 든다거나 와인을 든다거나 beer.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이제 beer, 맥주, 그 다음에 와인. 아, 와인이죠. 포도주 이런 걸 제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위스키니 꼬냑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아주 특별한 큰 레스토랑 가면은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죠. 드링크. 그러고 이런 패스트푸드와 같이 어울리는 그런 드링크는 되게 소프트 드링크죠. 제일 대표적인 게 코크. 그 다음에 우리는 사이다 하는데 사이다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는 그 사이다라는 것이 애플 사이다, 사과 사이다라고는 사과 사이다는 알코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다는 이제 스프릿이랄지 그 사람들 쓰는 다른 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주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uld I have a coffee instead of soft drink? 대개는 이런 패스트푸드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이제 콜라니까요. 콜라를 주는데 자 그러면 콜라 말고 콜라 대신에 커피를 먹고 싶으면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Could I have a coffee? 그건 커피 주문할 때도 그랬죠. Could I have a coffee? 이렇게 했는데 instead of 뭐뭐 대신에 a soft drink. 음료 대신 청량 음료 대신에 커피를 들 수 있겠습니까? 커피를 주시겠습니까? Sure. 아, 물론이죠.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죠. How do you take your coffee? 그럼 커피, 아까 음료에다 take 할 때는 뭐 했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넣을까요? 하는 얘기였죠. 그냥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냥 순순 커피만 이렇게 갖다 준 게 해서 많은 경우에 거기다 뭘 넣어먹습니까? 그걸 넣어먹는데 거기다 뭘 넣어먹을 것이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밀크는 먹죠. 밀크를 넣어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설탕을 좀 넣어먹는다거나, 이렇게 뭘 집어넣는데, 설탕에 뭘 넣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How do you take your coffee? 설탕을 어떻게 드십니까? 설탕에다 무엇을 넣어서 드십니까? 그러니까, one creamer, 크림 그릇 하나, 그러니까 크리머라고 합니다. 크리머하고, 그 다음에 two sugar, 조그마한 그릇에 담긴 크림을 하나하고 투슈가 설탕 두 개. 설탕이 이제 이런 뭐 봉지에 있을 수가 있죠. 설탕 봉지 있죠. 그럼 그걸 뜯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설탕 두 개, 크림 한 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림 한 개, 설탕 두 개 넣어주세요. Please. One creamer and two sugars, please. 설탕 크림 하나하고 설탕 두 개 넣으세요. 크림 한 개에 설탕 두 스푼 넣어주세요. 우리가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설탕이 이렇게 스푼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봉지에 담아서 할 수도 있고요. One creamer and two sugars, please. Okay, 좋습니다. Is that everything? 그것이 모두인가요? 그러면 그것만 다 됐습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그런 거죠. 그것만 전부 다입니까? 주문이 이게 전체입니까? 그 말이죠. Is that everything? No. 이제 주문할 게 더 있으면 no. 만약에 저 다 이게 전부다 그러면 yes 한 번 드리면 이제 아니 뭘 추가로 더 주문하고 싶으면 no라고 해서 얘기해 놓고 I also need three chocolate sundae and a small strawberry shake. I also need 또한 need 필요하다 그 말이죠. I also wanna have 그렇죠? 이걸 더 갖고 싶다. Three chocolate sundae. Chocolate sundae. Sundae. Sundae는 뭘까? 아까 뭐였습니까? 아이스크림인데, 위에다가 후식인데, 이제 후식을 주문한 겁니다. 이건. 후식인데, 그 위에다가 뭘 토핑을 넣는다고 그랬죠? 여기 초콜릿을 토핑을 하는 것을 초콜릿 sundae라고 합니다. And a small strawberry shake. 이제 shake 할 때도 그런 우유에다가 크림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과일 같은 것도 집어넣는데 스트로베리가 들어간 거 이제 바닐라 들어간 거 대개 바닐라, 스트로베리, 초콜릿 이런 쉐이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바닐라나 스트로베리 같은 걸 많이 좋아하죠.
아니요. 나 또한 저 후식으로 요구한 겁니다. 후식으로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자, 초콜릿 샌드 3개하고 그다음에 스트로베리 쉐이크. 스트로베리 쉐이크, 딸기 쉐이크. 예, 작은 것 하나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라는 거 언제지? 아,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Your total comes to $21.45. $21.45. 또는 21.45. Your total comes to, 네 전체, 모두 합해서 comes to, 뭐뭐가 됐다. 그 말이죠. 뭐뭐가 됐다. 얼마? 21달러 45센트가 됐다. 자, 21달러 45센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어로는. Okay, your total comes to, 지금까지 주문한 것을 다 합해서 보니까 그것이 달러. 앞에게 달러 사인이고요. 달러. 21달러. 달러 21이라고 읽지 않고 21달러로 읽죠. 21달러 45. 45. 21달러 45 보면 21달러 45센트, 또는 45센트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안 해도 센트인지 아니까요. 21달러 45, 21달러 45센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캐시어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돈을 주거나, 지금은 돈 주고 안 먹죠? 뭡니까? 다 카드 주고죠. 카드, 크레딧, 또는 카드. 카드, 뱅크 카드죠. 예, 크레딧으로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것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는데, 그 캐시어하고 커스터머가 나누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커스터머 캐시어하고 나눠서 한번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에러가 났네요. 여기에 보면은 캐셔가 있고 또 캐셔가 또 나오는데 이게 커스텀머죠. 커스텀머고. 자, 그럼 다시, 이따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캐셔가,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그러죠. 제가 캐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커스텀머를 해보십시오. 제가 캐셔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커스터머를 해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Hello, are you ready to order? Customer? Yes, I'll have a combo number one, please.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Okay, would you like a fry, salad, or onion rings for the side? How salad or Caesar?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We have ranch, Italian, blue cheese, and house dressing. Ranch, please, on the side. Could I have a coffee instead of soft drink? One creamer and two sugar, please. The 다음에 캐셔가 아니라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걸 내보시오. 해보세요. No, I also need. Okay, your total comes to $21.45.됐습니다. 제가 이제 커스터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캐셔가 돼가지고 주문을 받아보십시오. 저는 주문을 하는 입장이고요. 자, 주문 받는 사람이 무슨 말하고 그러죠? 캐셔, Hello. Yes, I'll have a combo number one, please. Salad, please.
house, please. Rent, please. On the side. Could I have a coffee instead of a soft drink? One creamer and two sugars, please. Oh no, I also need three chocolate sundae and small strawberry shake. Your total comes to $21.45 하셨습니까? 예. 자, 지금 이걸 내용도 살펴보고 역할을 바꿔서 해봤는데, 지금 역할 바꿔서 한 이 연습을 누군가 같이 공부하면 그 사람 하시고요. 만약에 자기 혼자 공부하면 할 수 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밖에 없죠. 교대에 가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 화면을 보고 그걸 뭐가 써져 있는가를 봐가면서 좀 천천히 발음하는 거랄지 억양이랄지 하는 것을 잘 좀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싹 흘낏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눈을 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읽어서 아는 것이고 자기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스피킹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리딩 할 수 있는 것이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주문할 때 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그와 비슷한 그런 스피킹 하는 주문할 때 쓰는 그런 대화의 그런 언어들을 갖다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연습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Are you ready to order? 그건 누가 캐셔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캐셔가 Are you ready to order? 하면 아, 주문하라 소리구나. 그거 알아들으면 됩니다. Are you all set? All set이라는 건 이제 다 정리가 되느냐, 뭘 할 거,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다 하려고 다 정했느냐. 다 정했습니까? 그러죠. 다 정하셨습니까? 이제 주문할 걸 정하셨습니까? 하는 얘기고. I can help the next customer. 이제 쭈커니 했을 때 next please 하면 제일 간단한 것이고요. Next please 밑에 있죠. 간단한 것이고 좀 더 점잖게 얘기하려면 I can help the next customer. 다음 고객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고객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I can help. 나 지금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이죠. The next. 다음 고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고객 모시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죠. 다음요. Next please. 다음요. Next please. May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order? 자, 지금 주문을 받을까요? 제가 주문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주문을 받을까요? 주문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all set? I can help the next customer. May I take your order? Next, please. 그렇게 이제 주문하죠. 주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I'll have입니다. I'll have. 나 뭘 먹겠습니다. 뭘 갖겠습니다가요. 뭘 먹겠습니다. 이제 이건 먹는 거니까. 뭘 먹겠습니다. 콤보 넘버 원. 콤보 1번 주세요. 또는 먹겠습니다. 그걸 주세요. 하는 얘기죠. I'll have combo number one, please. I'll have combo set number two, please. 주세요. 그것은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I'll have the cheeseburger combo. 그 콤보 넘버원이 cheeseburger combo 같으면은 넘버원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I'll have the cheeseburger combo. cheeseburger combo 주세요. cheeseburger combo 주세요. Okay. I'll have the breakfast special please. 이제 식당에 가면은 special라는 게 있는데 breakfast special.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아침 식사로 그날 되게 날짜마다 이제 다르게 주는데 그날 특별히 그날을 위해서 만든 그런 브렉퍼스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메뉴죠. 그러니까 브렉퍼스트 스페셜 오늘 스페셜 특별히 제공되는 그런 브렉퍼스트를 먹겠습니다. 런치 스페셜, 디너 스페셜, 점심에도 간단히 또는 좀 편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런치 스페셜이라고 그러고요. 디너 스페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브렉퍼스트 스페셜 아침 조찬 스페셜 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order the kids pack. 이제 어른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면 어른이 먹는 걸 애들이 못 먹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 가서 어른이 지금 치킨 시키면 애들은 매워서 못 먹는다거나 또는 어떤 음식이 어른들한테는 맞는데 애들한테 안 맞으면 애들용이 따로 있죠. 애들용이 따로 있어서 그걸 어린애들하고 같이 가면은 키스팩이라는 게 애들 것을 갖다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동용 주세요. 그 말이죠. 아동용으로 주문하겠습니다. I'll have a combo number one, please. I'll have the cheeseburger combo. I'll have the breakfast special, please. I'd like to order the kids pack. 3번요. Would you like,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fries, salad, or onion rings for a side? 프라이나 샐러드나 양파링을 곁들여 드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with that? 이것과 무엇을 함께 드시겠습니까? 말이죠. What would you like with that? 이제 뭘 시켰습니까? 치즈 콤보를 시켰거나 이제 치즈 콤보가 아니고 콤보를 시키면은 그 같이 나오니까 많은 경우에 사이드를 주문할 필요가 없고요. 콤보가 아니고 I want a cheeseburger에서 치즈버거 하나를 시켰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이드로 뭘 드릴 것인가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샐러드를 먹겠습니까? 오니언링을 먹겠습니까? 프라이를 먹겠습니까? 뭘 주문하는 거죠? You can have fry, salad, or onion ring. 자, 그 사이드로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뭐가 있냐면은 프라이를 먹거나 샐러드를 먹거나 양파 링을 먹을 수 있어요. 양파 이게 튀겨놓은 거 있죠? 동그라미 해서 onion ring, 양파 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Is that with the French fries or baked potato? 이제 이런 포테이토 감자가 나오는데 그 감자가 구운 감자로 나오는 거 이렇게 포일에 싸가지고 감자를 구워가지고 주죠. 베이크드 포테이토 또는 프라이는 튀긴 거 튀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로 나오는 포테이토가 프렌치 프라이입니까 또는 구운 감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Would you like fry, salad, or onion ring for side? For a side? What would you like with that? What would you like with that? You can have fries, salad, or onion rings. 'Is that with French fries or baked potato? 그 다음에 어떤 샐러드를 시키면은 무엇을 같이 주문해야 됩니까? 드레싱을 같이 주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드레싱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어떤 드레스를 원하는지를 물어보겠죠. 이거 이제 캐셔가 물어보는 겁니다.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dressing would you like?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Dressing은 뭘 드시겠습니까? Dressing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한국말로 그러겠죠? Dressing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이건 뭔 뜻이냐면은 Would you like any sauce with that? 그게 소스죠. 거기에 어떤 소스를 갖다가 드레싱 일종의 소스니까 아니야? 소스를 같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Do you need any condiment? 콘디먼트는 이제 향신료랄지 조미료랄지 하는 걸 콘디먼트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케첩. 케첩 많이 찍어 먹죠? 프렌치 프라이도 케첩을 찍어 먹고 햄버거도 그냥 거기다가 케첩 뿌려 먹는 사람도 있고 원래 케첩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머스타드. 머스타드는 겨자죠? 겨자. 바이니거. 바이니거는 초, 식초. 그 다음에 핫소스는 매운 소스가 있습니다. 매운 소스. 예, 우리 같이 뭐 고추장 있는 거나 이거 빨간하게 매운 소스, 네, H1인가 뭐 그러죠, 헛 소스 이런 게 그런 게 어떤 향신료가 필요하신가요? 그 말이죠. Do you need any condiment? 예, 나 이거 개심심하니까 예, 핫 소스를 좀 주십시오. 또는 싱글 좋아하면 비니거를 좀 주시오 이렇게.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뭐 케첩이나 머스타드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any sauce with that? Would you like any sauce with that? With that? With that? Do you need any condiment? Do you need any condiment? Or, do you need any sauce? Do you need any ketchup? Do you need ketchup? Do you need mustard? Do you need vinegar? Do you need hot sauce?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물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다 모아서 이런 조미료나 향신료 중에 뭘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Do you need any? 어떤 condiment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Number 5.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는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마시는 거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eat? 뭘 먹겠습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뭘 마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건 and for your beverage. 이제 다른 거 주문했으면은 And for your beverage. 음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입니다. And for your beverage. 음료는요? 그 말이죠. 음료는요? And for your beverage. What kind of pop do you want? 어떤 청량 음료를? 어떤 청량 음료를 원하십니까? What kind of pop do you want? Would you like a drink with that? 그것도 음료수도 함께 드시겠습니까? 음료도 드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And for your beverage? 음료는 그 말이죠. What kind of pop do you want? Would you like a drink with that? Number 6. Is that everything? 그게 전부 답니까? 자, 그게 전부 답니까? 이제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주문이 다 끝납니까? 그게 주문을 전체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Will that be all for today? 오늘을 위해서 그것이 모두인가요? 아,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죠. Is that everything? 야, 그게 전체인가요? 그게 전체인가요? Will there be anything else with that? Will there be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이 with that? 지금 주문한 것과 같이 있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주문할 것이 있는가요? 얘기할 때, Will there be anything else with that? 다른 것이 있으신가요? 다른 거 주문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주문할 것이 있나요? Will there be anything? Anything else with that?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 더 점잖게 하려면 would you care for some dessert with that? 이제 이건 앞에 메인 디쉬를 먹었으니까 혹시 디저트가 디저트
디저트도 드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갖다 Would you care for some dessert with that? 디저트도 주문하시겠습니까? 디저트도 함께 드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Is that everything? Will that be all for today? 'll there be anything else with that? Would you care for some dessert with that? Number 7. Your total comes to $21.45, please. 자, 모두 합해서 21달러 45센트 되겠습니다. Your total comes to $21.45, please.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That's $10.75, please. 자, 10달러 75센트겠습니다. Your bill is $20 even. Your bill, 비는 이제 영수증, 청구서 같은 걸 얘기죠. 그러니까 청구서에 쓰이는 액수니까 오늘 이분은 정확하게 잔돈이 없이 센트가 없이 그냥 20달러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20달러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20달러 되겠습니다. 이제 잔돈이 필요 없이 그냥 달러로 끝나는 것을 이분이라고 합니다. 딱 한국말로 딱이라고 해요. 딱 20달러입니다. 이렇게 딱 20달러입니다. Your bill is 딱 20달러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otal comes to $20 even 하면 지금 전부 다 합해서 딱 20달러입니다. 위에서 쓸 수도 있고요. Your order comes to $54.90. Your order comes to 주문한 것을 합하면은 그것이 54달러 90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t'll be a cash credit or debit. 현금 내시겠습니까? 신용카드, 카드로 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카드가 두 개가 있죠?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카드 같은 거. 그 현금카드로 오시겠습니까? 대개 이제 캐시 아니면 카드 그러죠? 일대표 캐시 or 카드. 일대표 캐시 or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은 리스닝 연습입니다. 리스닝 연습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이얼로그 중에 일부를 빼놓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해 가면서 이걸 다이얼로그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봐가면서 여러분이 하시지만은 좀 연습이 되면은 그냥 듣기만 하고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거기다 자기가 필요한 걸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연습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고 연습이 안 됐으면은 이걸 좀 봐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셔가 Hello, are you ready? 블라블라 ready 하고 말하겠습니까?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물어보죠. Are you ready to order?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Yes, I'll have Bon number one, please. 그렇습니다.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콤보라고 그랬죠? I'll have combo number one, please. I'll have combo number one, please. Okay. Would you like a fry, salad, or onion ring? 뭘로? As a side. Side. 그걸 곁들여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는 salad, please. Salad 주세요. 그럼 샐러드를 갖다가 그 집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샐러드는 뭡니까? 하우스 샐러드였죠? 하우스 샐러드 or 시저. 시저 샐러드인데 샐러드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우스 or 시저 해도 되고요. 하우스 샐러드 or 시저. 그러니까 여기 한 줄이 빠졌네요. 커스터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우스 플리즈 그랬죠? 하우스 플리즈. House, please. 그러니까 캐셔가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그럼 그 샐러드에다 드레싱은
뭘 드시겠습니까? 드레싱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We have ranch, Italian, blue cheese, or house. House 뭡니까? House dressing이겠죠? 자, 우리는 ranch, Italian, blue cheese, house dressing이 있습니다. Ranch, please. Ranch dressing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드레싱을 어떻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As a side. Side로 달라고 그랬죠? Side, as a side. 따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담아주세요. 그랬죠? Sure. What would you like drink? 마실 건 뭘 마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drink? Could I have a coffee? 뭐. Soft drink. Soft drink 대신에 그랬었죠? Could I have a coffee? Instead of a soft drink? Instead of a soft drink? Sure. How do your coffee? 커피에 뭘 넣어서 드시겠습니까? 뭘 넣어서 드타? How do you take your coffee? 그랬죠? 어떻게 뭘 넣어서 드시겠습니까? How do you take your coffee? One creamer and two sugars. 크림 하나에 설탕 두 개, please 주세요. Okay. Is that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문한 게 전부 답니까? 그랬죠? Everything? Okay, is that everything? No. I also need three chocolate. Chocolate, 후식으로 뭘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Sundae를 먹었다고 그러죠? Sundae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Sundae를 먹었다. I also need three chocolate Sundae and small strawberry shake. 그렇게 하니까, okay, your total. 이 되겠습니다. 그걸 comes to 그랬죠? Your total comes to $20.45.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한 것들을 갖다가 앞에 뒤에 다이얼로그를 이것도 자꾸 반복적으로 해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중요한 단어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원 크리머랄지 뭐 두 슈가랄지 또는 스몰 트로베리랄지 그런 것을 갖다가 빼놓고 들으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Listen and answer는 이 대화 내용을 다이얼로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Why does the customer go up to the counter? 커스터머가 카운터로 뭐로 갔을까요? 뭐 주문하러 갔겠죠? To order his food. 그 음식을 갖다 주문하러 갔겠죠? 이제 패스트푸드 같으니까 패스트푸드. What does the customer choose as a side? 자, 곁들여 먹는 것으로 뭘 원했습니까? 곁들여 먹는 거. 뭐 샐러드를 먹었다고 그랬죠? 샐러드. 예. 샐러드를 먹었다고 그랬는데, 예. 그 다음에, what kind, what drink does the customer order with the combo? 콤보고, 무엇을 함께 주문했습니까? 콤보고.원래는 콤보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건 주문할 게 없죠? 주문할 거 없는데, 여기에, 샐러드를 주문했었죠? 샐러드를 주문했었어요. 샐러드를 주문했는데, 그 샐러드에다가 뭘, 드레싱도 주문했죠? 렌치 드레싱 같은 걸 주문을 했습니다. What other item does the customer add to his order? 그 다음에 뭐, instead everything 하니까 추가로 주문한 게 있죠? 추가로 뭘 주문했습니까? 썬디 주문했죠? 썬디 주문했습니다. 초콜릿 썬디를 주문했고요. 3 초콜릿 썬디 and 1 small strawberry를 주문했죠. 다음, what is total cost of the order? 주문한 게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it comes to, $21.45.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자, 다음에는,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Write 5 questions cashier might ask you at a fast food restaurant.
이런 간음식점에서 캐시어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뭘 질문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a drink? What would you like a drink? 뭘 마실 것인가? 그 다음에 뭐뭐 쭉 한 얘기하고 그걸 고르라고 그러죠. We have onion ring, the smashed potato, 뭐 있음. 그러니까 Would you like? 하고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 이것저것 해보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에, credit? 캐시 오 크레딧. 현찰로 내시겠습니까? 또 크레딧으로 내시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먹고 가는 거.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었죠? 커피 주문하기에서 연습했는데 here or to go? 여기서 들고 가시겠습니까? 테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캐시어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레싱을 들겠느냐, 어떤 샐러드를 들겠느냐, 메인을 무엇 들겠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다이아로그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이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갔을 때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주권이 정리를 해보시면 아까 스피킹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것들 중에 뽑아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도 같이 함께 하고요. Would you like fries? Would you like fries? Or onion ring? 하면 fries 드리겠습니까? Onion ring을 드리겠습니까? 하면 I'd like onion ring please. 이건 길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냥 그때는 언제든지 그냥 onion ring please. 앞에도 그랬죠. House please. House dressing please. 그랬죠. House salad please. 그 다음에 뭐 ranch please. Ranch dressing please. 커피 pleas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하니 먹은 것도 하고 자기가 주문할 것도 하고 please 하면은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됩니다. 이것도 앞에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질문에 해당하는 그 답변들을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해서 자기가 만든 것하고 옆에 사람이 만든 것하고 봐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맞은 것, 좋은 거 고르고 틀린 건 서로 말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간이음식,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는 데 필요한 영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거 1시간 영어하는 걸로, 1시간 공부하는 걸로 이게 끝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계속 추가적인 그런 혼자의 복습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서 역할을 나눠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이게 완전해지니까요.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봐도 좋고요. 덮어놓고 그 한 부분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완벽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어를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